네, 우리 오근행 팀장님 오고 나서 실시간 4천 명이 넘었는데요. 과연 우리 각도기님은 몇 명을 유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그러시네. 오근영 팀장, 뭐 우리 곽 부장, 정 프로 뭐 어? 이런 분들 해가지고 경제 드라마 하면 참 재밌겠다. 진짜 리얼하게 네. 발걸음 치고 재밌겠네. 자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근영 팀장 있는 신한금융그룹의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아, 묻어갈라. 네, 묻어가야죠. 아. 잘한 사람 옆에 묻어가야 돼요. 투자는 정말 잘한 사람 옆에 묻어가야 돼요. 벌써 3자 달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 저 뭐랄까 그 시행착오를 덜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 어른들이 힘든 게 남자 어른들은 어떤 뚝심과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 네, 안 됩니다. 네. 패망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리고 네. 또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하는지 계속 관찰하고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실력이 늘지 나는 괜찮아 하는 순간 사실 실제로 그 투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겸손한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겸손하되 항상 네. 귀를 열어두고 그렇죠. 아니, 그분들이 난 좀 안 겸손했으면 좋겠어. 너무 겸손하니까 네. 이게 흘려듣게 돼. 그리고 별 내용도 없으면 빡세게 얘기하니까 그걸 또 맞아요. 아, 그건 맞아요. 네. 네. 아 정말 네. 오답 정답 그 OX 그걸 못 맞추나.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겸손하죠. 왜냐하면 단련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죽는다. 버림당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방송 같은 데 보면. 와 이건 뭐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이런 톤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방송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도 아 맞아 막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번 들을 때는 좀 저항을 하다가 계속 그러잖아. 그러면 또 맞춘 걸 계속 증거를 대요. 그러면 빠지게 되지.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꼭 그 두 가지 선택지 두 가지 선택 하여튼 답하기 쉬운 거를 꼭 줘요. 맞아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본다고 사람들한테 그럼 네,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몇 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네, 그분의 종이 됩니다. 네. 그런 게 사실 그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 구분하는 시각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일반 투자자들은 구분 안 할 수 구분 될 수밖에 없는 게 1년 이상하기 때문에 네. 뭐 2년 이상하기 때문에 그 헤어나올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아, 미국 시장은 아주 좋게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도 괜찮았잖아요. 아, 우리 장도 이제 슬슬 그러죠. 우리 장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죠. 아, 우리 장 어제 드디어 이제 소비주들이 좀 붙었잖아요. 중국 네. 관련 소비주들이. 그러니까. 이번 거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관심을 가지고 네.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냐하면 특별히 화장품 같은 계열 쪽은 근 4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꿈틀꿈틀 거리긴 했습니다. 이미 좀 꿈틀꿈틀 거리긴 했었는데 개 중에서 저평가 영역에 있는 놈들이 꽤 있어요. 4년 빠지면서 발생했어요. 옛날에 굉장히 비쌌던 주식입니다. 네네, 굉장히 비쌌던 주식인데 이 정도 가격까지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가격에 위치한 주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쯤 이렇게 얻어맞으면 이제 회복이 될 때가 되거든요. 회복을 할 때가 됐고 이제 국내 소비도 좀 중요합니다만 중국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 소비주들에 있어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쪽이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한번 기억을 돌려보시면 한 4년 전에 네. 국내 소비 유통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세점 하겠다고 다 난리였어요. 닭을 지금 또 반납하고 있잖아. 닭을 터뜨리고 싸웠었거든요. 맞아요. 가격 막 올라가고. 근데 이번에 자진 철수. 그렇게 비싸게 사놓고 자진 철수. 안 된다는 거죠. 이 끝물에 왔다는 거지. 하락의 끝물이죠. 그죠? 그것도 의미 있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억난다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걸 심사를 어디서 하냐면 관세청인가요. 예. 관세청에서 지금 뭐 발표문 열었습니다. 막 리얼타임으로 막 중계하면서 와 신세계 됐다. 막 네, 네, 네. 지금 그 기억나잖아. 와 웬 환화가 됐네. 막 네.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업종이 이제 폭망된 맞아. 거거든요. 네. 경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환호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반납했습니다.
못 해먹겠다고. 네, 적자만 계속 난다고.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거의 끝간데까지 온 거다. 아.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역발상이 이제 발현이 됐어야 되는 구간이고 네. 이제 거기에다 중국 바람이 좀 불잖아요. 여기에 위안화는 강세로 가고 있고 미중 무역도 일부는 좀 해결이 되는 오늘 사인이 조만간 나올 것이고 등등등 하니까 그중에서 싼 놈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물론 이제 날라리 같은 것들이 먼저 움직이긴 합니다. 날라리 같은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날라리 같은 것들이. 뭐 엔터? 아니. 그 화장품에서도 날라리 같은 놈들이 화장품에서도 있어요. 네. 지휘관 거 말고. 제대로 된 그 실적이 그냥 이제 뭐 가마솥 끓이듯이 이제 슬슬 달아올 거 말고 이미 그냥 냄비처럼 활활 불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껍데기들이 물론 그런 것들도 갈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다가는 패가망신하기 딱 좋으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쪽에 좀 관심 가지고 화장품주를 보고 아 이게 진쪽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는 뭐 좀 있습니까? 이 회사가 그 사실은 예, 화장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글리세린만 있으면 반두그라 만들 수 있어요. 네. 누구나 만드는 것들은 한 군데서 만들어서 퍼갖고 오면 되잖아. 네. 콜마, 네. 네. 코스메틱 이런 데서. 네. 너무 많은 데서 만들 수가 있어서 뭐 브랜드가 중요하다는데 뭐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번에 관군제에서 한국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관군제 판매 증가량보다 한국의 화장품 판매량이 한 70% 더 증가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는 업황 전체가 좋아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을 사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상 그렇게 하는 근데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2020 대한민국 경제 그 네. 정책 방향 그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때 뭐냐면 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게 K뷰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바이오요? 네. 바이오 산업 안에도 K뷰티를 넣더라고. 그래서 왜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K뷰티라는 소부장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K뷰티라는 말 특별히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아 그거구나. 왜냐하면 우리 국내 토종 그 벤처기업성으로 했던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유니레버라든지 로레알 이런 뭐 에스테로드라 이런 게 뭐 몇 조씩 이렇게 팔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들이 그거 본 거지. 네. 아 이거 괜찮네. 네. 네? 그래서 K뷰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온다. 거기다가 뭐 그 굉장히 좋은 선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두 회사인가 그죠? 그 팔려나갔죠. 네, 자르. 자르도 그렇고. 닥터 자르. AHC. 네. 이런 데도 몇 개가 팔렸습니다.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공무원들이 본 거지. 야, 이거 K뷰티 제대로 키우면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몇조가 되네. 네. 이걸 보니까 아 이런 데 지원한다. 또 이렇게 네. 나오네. 근데 여자들이 훨씬 잘해요. 저희들은 기름이 많은거나 적은거나 그냥 바르면 그냥 처벌 바르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자들이 강세가 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 남자가 알 수 애널리스트 중에 아니 이쪽 애널은 다 여자예요. 이쪽은 이미 다 여자예요. 집에 정프로 와이프한테 물어보라고. 아, 네. 와이프한테 물어보라고. 예, 여자들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이 세세한 것들을. 아, 진짜 그렇다니까. 심지어는 우리 남자는 냄새도 못 맡아요. 여자에 비하면. 화면에 이게 둘이 같이 나오네요. 네. 정프로가 나보다 어리기도 하지만 정프로가 워낙 피부가 좋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런 거야. 아, 당신도 뭐 좀 발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 내가 아침에 뭘 발라 했더니 와이프 뭘 쓰고 있어. 우리 딱 보니까 어떤 제약회사에서 만든 연고 비슷한 거에다가 이렇게 앰플 이렇게 있어. 그래서 네. 그걸 날 줘봐.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 반째 부르는데 나 좀 좋아졌지. 몰라요 우리는. 관심이 많이 좋아졌어. 남자들은 안 돼 이게. 근데, 좀 안 돼. 근데 네. 모 증권사에서 그 회사 리포트를 썼더만. 근데 이미 보니까 막. 그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네. 하, 나 이거 쓰면서도 내가 왜냐면 집사람 친구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확실히 여자들이 잘하고 여자들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청소년한테 게임을 물어보듯이. 네. 맞아. 차이가 있나? 있어. 그럼 이제 있어. 또 하나 삼성전자가 이제 300만 원에 갔지 않습니까? 아. 300만 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을까라고 1년 정도나 2년 정도나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수준 지나면 그런 회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맞아요. 네.
지금도 제 생각에는 그게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유효한 것 같고요. 어떻게?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있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주가 올랐다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 삼성전자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개는 무엇이냐. 아침에 출근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개는 인텔입니다. 인텔? 네, 무인텔 아니고 인텔. 아무리 봐도 인텔이 미세 공정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갈 가능성은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CES에서 뭐 AMD 겁나 치고 오거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없어요. 계속 쇼티지고. 아 그럼 TSMC한테 맡길 것이냐? 공간이 있어야 맡기죠. TSMC는 이미 가동률 풀인데 맡길 수가 없어요. 인텔처럼 대규모 회사가. 네. 그러면은 이 공정성을 돌파를 하려면 결국은 삼성하고 손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논리적인 귀결이 자꾸 돼요. 네. 네. 그 삼성도 원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인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협약을 해서 기술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면 네. 인텔이 삼성하고 손잡는 게 가장 해결 지금의 위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는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관련해서 기업들의 흐름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삼성의 파운드리 강화 전략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그 강력한 파운드리 회사가 되려면 다양한 그 디자이너 회사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텔 같은. 그렇지. 크고 작고 뭐 수백의 디자인 하우스를 품고 있어야 돼요. 서로 기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제작 공정에서. 그래야 강력한 파운드리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엿보이는 흐름들이 일부 잡혔어요. 네,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그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인텔은 여기서 한 단계 아니 삼성은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삼성과 연관해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그냥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TSMC가 추가 공장 설립 뭐 이런 뉴스 나오면 인텔이 그걸로 갈 수도 있겠네. 인텔이 모르겠어요. AMD가 이미 TSMC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과연 TSMC를 쓸까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굳이 그거 라인 새로 깔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인텔은 바쁘죠. 그 정도까지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삼성으로. 네. 이 시간 끝났어. 와.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아니 더 지수, 해야 돼요. 아니 지수 상한들을 보면 뭐 다들 많이 올라왔고 다 신고가입니다. S&P 500은 3,288을 기록했고 다우는 28,907, 나스닥은 9,273, 러셀 2,000은 1,666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은 한 0.2% 0.3% 올라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내지는 않았고요. 달러 지수는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유로 달러가 조금 더 강했고요. 그리고 달러엔이 많이 약세했습니다. 엔이. 109.93엔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엔이 많이 약세였고 그럼 원은 어떻게 되느냐. 원화는 강세입니다. 1,153.94. 근데 위안화는 어떻게 되냐. 드디어 6.9를 깨고 6.889까지. 882이네요. 6.88이. 아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특징인 게 뭐냐면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1차 합의 전에 앞서 코너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위안화 그거 조작국. 네, 환율 조작국. 그거 해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해제를 하면 환율 조작한 거 아니니까 이제 환율 좀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즉 약세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강세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켜봤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켜봤는데 위안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 모종의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내가 조작국 풀어줄 테니까 너는 너 알아서 이렇게 해서 뭐 시간차를 어느 정도 주고 뭐 이런 얘기가 온 게 아닌가 싶고 네. 뭐 어쨌든 이 뉴스는 한국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뉴스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 통화 강세와 주식 시장이 연동을 했기 때문에 네네. 통화 강세는 주식 시장 강세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좋은 뉴스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는 다 올랐습니다. 2BP, 1BP 이 정도 다 올랐네요. 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약세였어요. 떨어질 때 약세였고 이제 1.8대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2% 이상 넘어가고 이러는 것도 사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거라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뭐 천천히 올라가는 게 맞다 싶은데 하여튼 1.8대에서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금값은 드디어 한번 좀 빠졌습니다. 네. 1548이었고 WTI는 58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 계속 그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위쪽이 열리진 않는다는 거 볼 수 있겠고 구리 가격이 1.39%나 올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연 뉴스. 근데 이제부터는 구리 가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 6,290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시고 이것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뭐 중국 경기라든가 산업의 일종의 그 선물 역할을 하거든요. 구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찰했으면 좋겠고 네. 고베스파 1.58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1.3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가 폭등했습니다. 9.77% 어떻게 아, 네. 왜냐하면 어제 중국 시장에 비아디나 이런 그 전기차 회사들 폭등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우려가 뭐였냐면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뺄 것이다. 네네. 그동안 많이 줬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삭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네. 오히려 뭐 중국 회사도 좋았지만 중국에서 장사를 하게 될 테슬라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구사일세 운도 좋아. 또 그럴 때 미중 무역 합의가 딱 되니까 네. 얼마나 편안해졌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하나증권에서 얘기한 거는 중국의 비우량 부동산 기업인 차이나 에버그란데의 회사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네. 아주 걱정하던 부분이 중국의 부동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 그 체크한 것으로 봐서는 중국도 위기가 조금 빠지고 있구나 위기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모로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네. 없어가지고 같은 네. 금융 그룹인데 정말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죠? 우리 저 호건이 그냥 네, 그게 안전 네? 그 시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어서 잘 그 두 개 비교하시면서 아 그럼 네, 뭐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러면? 네, 뭐 저기 시스템 네. 반도체 거기서 또 어디로 간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네요, 요즘에. 아, 제가 오늘 유통주 말씀드렸잖아요. 유통주? 제가 유통주 말씀드리긴 처음, 테크 외에 다른 업종을 맞아요. 말씀드리긴 지금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한 4년 쉬었고 가격 매력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오프라인 뭐 강연 이런 데 이제 가끔 가서 사람들 유통이 소비재면 소비재? 네, 뭘 준비하시네 네. 우리 형님. 네. 아 제가 작년 연말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확실한 얘기를 해드린다고 막 뜬구름 잡는 뭐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는 막 뜬구름 얘기냐는데 안 한다 이거지 이제. 아니 씨 여기 채팅창도 그렇고 우리 곽도기님 때문에 좀 따뜻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진짜로. 다행이네요, 진짜. 네,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우리 곽도기님 덕분. 네. 이게 사람들이 8월 9월 달에 거의 죽이려고 했잖아. 그럼요.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 욕하는 사람 또 왜 그렇게 많아. 아, 내가 괜찮다고 좀 참으라고 그래도 욕만 계속하고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견뎌내셔야 됩니다. 네네. 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